네, 바로 우리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네. 이사님 모시고 오늘 또 증시 굉장히 또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날이 없죠. 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날인데 네.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짝 제가 예상가를 보니까 코스피 0.3, 코스닥 0.4% 정도 플러스로 이제 아마 예상 네.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네, 어제 마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러스로. 어제 정프로님 말씀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점점 시장은 저의 레인지 안으로, 저의 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만 잘 찍어. 제발.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것부터 좀 체크하고 가면 될까요? 네, 아니, 그 일단 뭐 간단히만 하나 볼 거는 그 하나금융의 그 박성봉 애널리스트가 네. 요새 뭐 관광업체들 굉장히 좀 좋은데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좋지만 미국 관광업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고요. 미국 메이저 관광업체가 테나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 2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매출도 한 10% 이상 성장할 걸로 이제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20%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관광업체가? 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게 관광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수요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LNG라든가 이런 원유를 또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 가격 수요까지 지금 다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인데 이걸 대체하려면 결국 지중해와 북해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물량까지도 테나리스가 지금 수주가 완료된 상황인데 참고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제철이 이쪽 사업부가 있는데 1분기 관광사업부 매출이 한 20% 정도 또 증가했고요. 세아제강 이제 대표회사죠. 이 회사도 이제 호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관광업체들의 좀 구조적인 성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 업체를 통해서 한번 이 업황을 좀 알아보는 보고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정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4.8 나왔다. 네. 네. 13년 만에 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체감은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체감은. 네, 체감은.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주말마다 이제 남산을 건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있고 뭐 지인들을 데려가는 그 낚시집이 있어요. 네. 아 거의 매주 가는데 세 명이 가면 낚시 세 마리를 주거든. 몰랐어요? 두 마리밖에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딱 쳐다봤거든. 그랬더니 사장님이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김프로님. 아. 그러면서 한 마리를 그 대신 큰 걸 넣었기 때문에 결과물은 같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빈정상하니까 한 분이 또 마음 아플 수가 있잖아. 왜냐면 머리를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15,000원인가 더 내고 그 세 마리 시켜서 먹었는데. 아,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네. 얘기가 식용유도 많이 올랐고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나 네. 봐.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여의도 그 비빔국수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랐어요? 11,000원. 비빔이? 비빔국수가요? 한 그릇에 11,000원. 비빔이? 예. 네. 와. 11,000원. 깜짝 놀랐잖아요. 콩국수는 13,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 진짜 비싸다. 네. 자,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지금 1포인트 정도 0.05% 정도 이제 살짝 좀 올라서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3.8포인트, 코스닥이 좀 더 출발이 좋습니다. 0.42%. 그래서 상승 종목이 800개, 하락 종목이 335개로 일단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고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보합 정도에서 약간은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한 0.5% 정도씩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 기업은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이제 오늘 그 보호해수 물량이 좀 풀리거든요. 풀리는데 이제 미리 좀 악재가 선반영됐고 어제 또 실적도 좀 발표를 해서 오늘 일단 주가가 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가 2.6% 정도 올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제서가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펜오션도 좋고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의 출발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B하이텍이나 한전기술 오늘 원전주가 좀 출발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 외에 이제 대우건설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어제 FNF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좋은 실적을 좀 내긴 했지만 이제 중국이 4월부터 셧다운 됐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좀 반영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4월부터 셧다운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게 반영이 좀 일부 안 됐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NF 주가가 오늘 조금 출발을 안 좋습니다. 1.77% 정도 그러네요. 빠지고 있고 DLENC도 일단은 좀 원가 부담이 있어서 자회사 DL건설 실적 부진으로 좀 어닝 쇼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DLENC도 1.6% 정도 빠졌고 그리고 현대위아가 1.2%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LG화학, 뭐 삼성물산 그리고 최근 강했던 기아 이런 기아가 기업들이, 오늘 1% 이상 하락이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자연스럽게 조정을 좀 받을 예. 예. 매물 때문에 보니까 4월 판매 데이터가 그렇게 좀 또 좋게 안 나와가지고 예. 어제 발표됐던 데이터들이 좀 부진해서 아마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주하고 일부 성장주들 뭐 카카오페이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인터넷 뭐 게임주라든가 하이브 같은 엔터주들이 일부 강한데 코스피는 어쨌든 상승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2차전지 양극재 회사인 LNF가 좋고요. 한 3% 올랐고 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2.5% 또 자이언트 스텝 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엔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게임주들이 오늘 출발이 오랜만에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은 동국제약이 한 1.3% 빠졌고 휴젤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골프존이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정도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강보합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가 2691포인트 3.81포인트 올랐고요. 0.14% 상승했고 상승 종목이 479개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하락 종목이 네. 275개보다 많고요. 코스닥은 906포인트 4.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53%인데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895개 하락이 368개.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어제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133억 정도 좀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639억 정도 일부 좀 매도하는데 오늘 최근 연기금이 좀 샀죠, 계속. 네, 연기금이 좀 최근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1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뭐 살짝 좀 매도는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하고 금융업종 위주로 좀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코스닥은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300억 정도 매도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330억 정도 일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펄이 어제 공시했더군요. 펄? 네, 자사주 소각. 그 뭐 아 이런 건 미리. 나는 자기 구성물 다 체크해 주잖아. 아~ 240억 소각 펄. 저는 펄이 할 줄 알았어요. 소각이에요. 소각. 펄은 회사가 이 경영자들이 마인드가 됐더라고요. 소각했습니까? 소각한다고. 한대. 네. 아, 소각 결정했어요. 좀 작아. 내가 볼 때는 240억 하고. 2,400억은 해야지 무슨 소리야. 2,400억은 진짜. 없을 거고. 그래. 500억 정도. 아 어쨌든 한다 이거죠. 한다 이거. 네, 아, 이제 이런 주주들의 아, 근데 이 정도 나오면은 네. 크게 올라야 되거든. 주가 반응이 아, 세진 않더라고요. 뜨미지근하네요 펄. 검사모가 별로 안 좋긴 안 좋은가 봐. 응? 검사모가 뭐예요? 검은 사막이 모바일. 아, 아 이거 주주가 그것도 몰라. 검사모 아니야. 아 검은 사막 모바일. 모바일. 네. 아 거의 검사모예요. 네.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네. 자, 그래서 펄어비스는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0.7% 정도. 아, 250억을 소각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지금 시총 비중만큼 딱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아, 정확하구나. 애들이 없네. 야, 그 정도 올랐네, 진짜. 자.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도 6개주가 요새 계속 강합니다. 6개. 오늘도 6개 섹터가. 형님 그때 6개 보라고 할 때 그걸 좀 했을 걸 그랬어요.
그때 막 아,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사료 막 비료 막 이래 할 때 수산 육계 뭐. 수산 육계 그때 말씀하셨잖아. 그때만 들어갔었어도 아, 계속 세더라고. 나부름 무조건 진짜. 먹는 건데 아무 육계나 들어가도 그죠. 아르헨티나가 아. 원래 좀 눈이 거기에 또 폭설이 왔다는 얘기도 좀 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아르헨티나 왜 갑자기 폭설이 와? 그러니까 아, 지금 아르헨티나 겨울이야. 그러니까 겨울로 슬슬 가고 아, 네. 있어. 근데 거기가 또 그러면 약간 또 그런 이제 농산물 쪽에 좀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아르헨티나. 아 거기서 또 뭐 닭고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나요? 아 그렇겠네. 사실 근데 거기서 뭐 수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유명하잖아요. 축산으로. 맞아요, 맞아요. 축산업으로 네. 되게 유명. 아르헨티나 소고기나 뭐 이런 것도 네. 많고 브라질 닭고기 참 우리나라 많이 들어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뭐죠 그 다리살 같은 거 그냥 저 순살로 시키면 브라질산이 많이 아, 들어옵니다. 브라질산. 닭. 그러니까 닭 어. 다리나 봉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는 따로 아. 이제 특수 부위는 약간 좀 브라질산. 이게 그 닭 한 마리에 닭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브라질이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인가 뭐 그렇게 싸대요. 아 키우는데? 싸다. 네 키우는데. 아. 네? 네. 굉장히 싸다 그러더라고요. 브라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주들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항공기 부품주들도 오늘 좀 센 편이고 그리고 해운 업종도 좀 분위기가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업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임주라든가 NFT 이쪽 섹터도 이제 모처럼 오늘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오늘 좀 기자재 업체들이 좀 되게 센 것 같아요. 기자재 업체들이 최근 뭐 수주 얘기도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업체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좀 최근에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뭐 급등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철강 기업들도 일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강보합 보이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면서 섹터 쪽으로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면세점 업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많이 네. 빠지는 건 아니고요. 약보합 정도고 자동차 대표주들이 이제 그 4월달 판매 데이터에 대한 좀 부진 때문에 약간 좀 밀리고 있다. 뭐 기아가 0.7% 정도, 현대차가 0.8% 정도. 기아도 좀 회복해네요. 네. 그리고 건설주에서는 오늘 삼성물산과 DLNC가 조금 안 좋고요. 대우건설은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섹터 전체로는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카지노나 일부 면세점이나 이런 좀 일부 리오프닝 섹터가 조금 부진한 편이고 자동차 좀 빠지고 있고요. 근데 그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강세인데 유독 많이 오르는 건 아무튼 육계 사료 원자력 발전 네, 이쪽이 네. 좀 유독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그렇게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닭이 말이죠. 네. 그 전 세계에서 닭을 안 먹는 나라는 없지. 닭을 안 먹는 나라 네. 거의 없죠. 그죠. 저 이슬람권은 이제 닭 많이 먹죠. 돼지를 안 먹잖아. 네. 거기다가 이제 힌두교 힌두교도 꽤 많이 소 안 먹고. 네. 그죠. 네. 닭은 전 세계 다 먹는데 특히 이슬람권에선 저기 보니까 닭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닭을.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 갑자기 그 얘기 꺼내신 이유는 뭐죠? 뭐라도 좀 아는 척. 그건 제목 시절에 은근까지 왜 그러세요? 아,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더라고. 아, 어? 은근히. 큰일이. 이거 경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하면 뭐 사실 뭐 닭 얘기 할 거 많죠 저도. 그 브라질에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닭인 거 아십니까?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닭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르코크 스포르티브라는 그 브랜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잖아 그건. 그럼 프랑스. 프랑스의 국기가 프랑스 닭이야. 프랑스 국기가 닭이죠. 네, 맞아요. 제가 방금 프랑스 얘기 안 드렸나요? 브라질. 제가 브라질이라고 그랬어요? 아 당황했구나. 아. 당황했어. 브라질이 보니까. 어? 그게 의식이 되나? 아 당황했어. 아 제가 발음 좀. 아, 브라질이라고. 네, 프랑스. 네, 프랑스. 자. 네. 자 리포트 볼까요? 봐야죠. 르코크 네, 네. 말고 리포트. 네.
네, 오늘 그 신한금융의 강서구 김하라 연구원님이 그 아, 예, 어제 나온 좀 자료였는데 그 게임 백투더 이제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게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게임 좀 갖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열리면서 고성장을 이어갔고, 콘솔 게임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스틱을 이용해서 아, 하는 예, 비디오 게임이죠. 예전에 그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은 둔화됐는데 최근에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네. 전 세계 게임 시장의 3분의 1이 이제 콘솔 게임이 될 정도로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AAA급 그 개발사 게임은 매년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좀 정체 상태인 이유가 너무 이제 모바일 MMORPG 게임으로 좀 집중이 돼 있죠. NC나 뭐 펄어비스도 사실 마찬가지 게임이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이 좀 국내 개발사들한테 좀 굉장히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국내에서도 콘솔 게임 시장이 지금 16% 정도 성장을 했고 해외가 20% 성장했는데,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둔화폭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3%밖에 지금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인수를 했지만 이 회사도 이제 대표적인 뭐 콜 오브 듀티인가요? 뭐 그런 이제 콘솔 게임 네. 관련된 콜 오브 듀티. 예. 그게 최고죠, 최고. 사실 엄청나게 아, 좀 팔렸죠. 좀 아세요? 아, 그럼 그거는 그 콘솔 게임은 PS용이 있고 그다음에 MS에서 만드는 그 엑스박스용이 네, 엑스박스. 있고 또 위용이 있거든. 닌텐도 옛날에, 아, 네? 닌텐도. 닌텐도 아. 닌텐도용이 있는데 그거는 예약을 해야 돼 사요. 아, 콜 오브 듀티. 네, 예약을 해야 사고, 그게 제가 팔 때는 그게 그 타이틀 하나에 60불씩 했거든. 60불이요. 60불 하나 소매 판매장 소매 판매 가격 타이틀이라 그래 그거. CD롬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게 60불인데 홀세일 가격이 얼마냐? 57불이야. 거의 안 남네. 네. 그래도 그거를 사다 놓으면 솔드 아웃이고 거기서 팔아야 이제 리퍼비시 그 어? 중고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맞아요. 인기인 거죠. 네. 맞아요. 콜 오브 듀티. 아, 옛날 생각나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지금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크래프톤은 아예 개발사를 인수를 해버렸고, NC소프트는 이제 이 개발 역량을 이제 모바일에서 보여줬는데 콘솔에 지금 이제 이식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이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또 이 장르에 이제 도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아마 연말에 나오는 그 붉은 사막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C도 지금 올해 아마 그 이 콘솔 게임 시장에 프로젝트 TL이라는 이제 게임을 출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좀 마찬가지고, 또 네오이즈하고 데브 시스터즈도 이 콘솔 게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 업체들이 기존에 모바일하고 PC에만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올해 말하고 내년부터는 콘솔 게임 시장에 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니까, 그래서 게임주들 보실 때도 이제 모바일이나 이쪽보다도 콘솔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신한에서는 탑픽으로는 펄어비스하고 네오이즈를 탑픽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셔가지고 하나 보고서를 썼는데 산업재 보고서예요. 그래서 넓고 깊게 파는 이제 굴뚝 산업인데 요새 굴뚝주들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준 자료인데.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산업재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고, 그 원인은 수요도 수요인데 공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공급 쪽에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뭐 환경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설비 투자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업재 네. 기업들이. 그래서 공급 감소에 의한 이 가격 지표 회복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이 공급 요인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간대요. 쉽게 이 사이클이 그냥 여기서 당장 꺾이는 게 아니라 수요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네. 변동성이 크잖아요. 수요는 좋았다 또 금방 사그러드는데 공급은 이거 공급 능력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기본 한 2, 3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는 또 이미 대부분 알고 있대요. 많은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서 투자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증설에 좀 주목을 하자. 이제 기업들이 부족하니까 투자를 할 텐데
그럼 투자를 하는 회사보다 투자했을 때 그 증설을 이제 그 담당하는 인프라 회사들 있잖아요. 네. 기자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자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누가 설비를 증설할까?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개발 탐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천연가스 설비 투자 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LNG 설비를 제조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좋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중동 쪽에서 기자재 이런 이제 뭐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한국 업체들이 예전에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거기다가 배터리라든가 ESS 송배전 기기도 어차피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친환경 투자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재 섹터를 좀 주목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반대로 증설이 어려운 섹터도 있대요. 철강하고 정유는 증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유는 이제 이 배터리로 넘어가니까 전기차로. 네. 그래서 증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고 철강은 탄소 배출이 워낙 많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설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그래서 철강과 정유도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사이클이. 증설은 제한되니까. 그래서 증설이 제한되는 쪽에서 철강 정유를 좀 좋게 보셨고, 그 다음에 증설을 하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라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건설사 이런 섹터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 보고서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보고서가 또 있었고요. 네. 다 나왔을까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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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현재 다시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고. 아, 바로 음전해 버렸네.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네. 코스피가. 아, 코스피. 삼성전자인가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아니고 삼성전자 오늘은 자동차가 좀 안 좋아요. 네, 괜찮은데. 자동차가 좀 빠지고. 오히려 뭐 LG 화학이나 삼성물산 뭐 이런 데가 약간 현대차가 네. 현대차가 이제 약세인데 현대차가 왜? 4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4월 실적이. 네, 네, 그게 이제 공급 사이드 때문에 11%나 마이너스. 네.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좀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 현대차. 네. 오랜만에 좀 가나 싶었더니 또 이런. 네. 네. 네, 악재가 있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